아직 안 들어오셨네. 이 감정평가론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계론에서는 감평을 또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평을 싫어하는 이유가 앞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 일단 다시 인용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낯설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계산 문제가 또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적으로 이 40문항 기준하게 되면요. 예,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6문항에서 7문항 정도 있죠. 예, 이게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A형 기준하게 되면요. 한 35번서부터 40번이 감평이에요. 문제 배열상.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험 목차가 감정평가 기초라는 게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시험 목차예요. 목차인데 예전에는 문항수의 배열이 이랬었어요. 두 개, 세 개, 하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여기서 한 개에서 두개 사이고요. 여기서 두 개에서 세개 사이가 나오고요. 여기는 평균적으로 하나고. 예,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게 조금 펼쳐져 있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근래의 패턴은요, 감정평가 방식이 얘가 이론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요즘은 다 이것만 나와요. 계산만. 예, 근데 이 계산 문제라는 게다 그래요. 예,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수 있는 유형도 있어요. 요령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이번에는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전체적인 개요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 둘은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법 조문인 거예요. 그죠? 예, 법 조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가늠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기초에 가면은 이제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를 하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럴 때 거기 보시면은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치는 이게 시장 가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토지 등에 대한 가치를 판정할 때 있죠? 예. 다 들어오셨군요, 이제. 예. 예, 거기 이제 470페이지죠. 정의를 보시면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왜 시장 가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시장 가치가 도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할 때 제약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가격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제도를 통해서 토지와 주택 가치를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걔가 시장 가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할 때 그게 참고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게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죠. 환경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예, 네,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모두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까지 감안해서 일반인들이 가치를 추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아, 여기 만약에 그 원룸 주택이 있었어요. 그죠? 예, 있었는데 얘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15년 4월 있죠. 그때 담보 가치를 추계할 때 있죠. 이때
갑이라는 평가사는 이거 10억이라고 평가해 줬어요. 근데 얘가 2020년 2월에 얘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때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을이 평가할 때는 5억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똑같은 앤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군산에 GM공장이 있는 데인데 GM공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폐쇄가 된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건은 계속 달라지는데 그런 변화까지 감안해서 일반인들이 가치를 추계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전문가에서 평가가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감정평가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시장 형성이 곤란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얘들이 계속 변해 안 변해요? 네, 하다못해 지금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거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죠. 요건 주변 부동산 거래할 때 얘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불합리하게 높게 거래되거나 너무 불합리하게 싸게 거래되는 것도 주변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평가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책적이라고 해놨죠. 자, 이 정책적이라는 것은요.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한 공익 목적이나 지가 행정을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무슨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요게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죠? 예, 여기서는 적정 가격을 명시해요. 이거를 가지고 뭐 해 주냐면요. 합리적인 손실 보상 있죠? 또는 과세 있죠? 이거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정부가 이제 우리가 보유세 하면은 국세, 지방세 있잖아요. 과세 하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그리고 또 공시 가격을 제한을 해주게 되면요. 거기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해놨죠. 이런 거예요. 공시 가격이 비싼 애는 비싼 대로 이용해요. 싼 건 싼 것대로 이용하고. 그러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면 합리적인 손실 보상과 과세 합리화 있죠. 예, 그걸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에서는요. 여기는 불안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거예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죠. 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교환을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물건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가격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같은 거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있음으로써 거래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래 질서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가격을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라는 게 필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시장기구의 역할을 그죠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정한 뭐를 제시해 줌으로써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자원배분도 유도하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옆에 가면은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절차 안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 전체 단원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절차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지 아마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일단 확인하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서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걔는 별표해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기준 시점이라는 건요.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있죠. 이게 이제 물건이죠. 예, 이걸 길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대상 물건에 뭐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했죠. 예. 그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준 시점이 물건이 하나면 이날 이제 가격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얘가 기준 시점이 되고요. 규모가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23일에서부터 2월 25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난 날이 기준 시점인 거예요. 완료한 날짜니까.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개시한 날짜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대한 것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맞추라고 준 거예요.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대상 물건 확인이라고 있죠. 감정평가할 때는요, 실지 조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근데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는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더라도 실지 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럼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거기서 헷갈리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포철이라고 아시죠? 예, 그 규모가 큰 공장이잖아요. 쉽게 보면 거기를 평가사가 가서 일일이 다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요 시설만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나머지는 탁상 감정하는 거예요. 걔네가 서류를 가져다 주면 거기 안에 제공한 서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로만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략하는 거예요. 실지 조사를 생략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 및 적상법 등 비용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나중에 설명해야 돼. 그걸 가로친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있죠.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죠. 그 공시가 기준법에다가 가로치고 니은이 뭐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있죠. 그 수익 방식에다 가로친 거예요. 예,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도 출제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 감정평가 절차가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록에 가면은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록을 일부러 그거 하나는 붙여놓은 거예요. 부록 정도에서. 원래 관련 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부록을 예,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투자회사법도 개정이 될 수 있고요. 주택금융목사법도 개정이 될 수 있는데 감정평가 규칙은 개정이 조금 더딘 편이에요. 한번 개정하면은 바로 뭐 1년 사이에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큰 변화가 없는 예를 하나 이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수업할 때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몇 조 몇 조 몇 조는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체킹은 다 해드릴 거예요. 그죠? 왜? 시험에서 내니까 내는 거예요. 그건 알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은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해놨죠. 예, 요 분류에 대한 것도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옆에 이제 가면 상단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그 밑에 가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 세 가지가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원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있죠. 얘가 5조예요. 5조. 그다음에 그 현황 기준 원칙이 있죠. 걔가 6조. 그다음 옆에 있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7조. 그래서 5조, 6조,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원칙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 시장 가치를. 그죠? 예.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예외적으로 구할 수 있냐면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여기 시청 있죠? 예, 시청은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청. 병원은요? 마트는? 호텔은? 학교는? 이게 시장성이 없어요. 전부. 예. 전부 없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마트가 매물로 나왔어요. 우리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호텔이 매물로 나오면 얘 일반적인 거래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 가치를 도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나가보면 여기 다 호텔로 깔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병원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죠. 상업지구인데 그 안에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왜 아파트나 이런 건 애들이 있죠. 네, 얘네들은 누구랑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네. 그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서 보면요. 예외적으로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데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 거기 굵은 글씨로 무슨 시장이라고 되어 있냐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한되는 애들은 시장 가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할 때 이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을 기준했을 때요? 예, 네, 이 시장이어야 되는데 이걸 한정된 시장이라고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원칙이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예, 현재 상태 및 예, 공법상 제한을 받는 게 있으면 예, 이 상태 그냥 그대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단 뭐는 제외하냐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죠? 예외적으로 단서를 달아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그죠? 예, 평가할 때 이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상태냐면 건부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예, 건부지 상태인데 이게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건부지인데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부예요. 단서를 달아서. 이게 어떨 때 하느냐면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그렇게 해요.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법령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건물의 토지상에 뭐가 있을 때 건물이나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상태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그죠?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그러면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원칙은 얘가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가. 그럼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냐면요. 앞에서 배우신 거예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얘들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부분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4개 이렇게 필지가 있죠. 소규모. 그럼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개의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도가 똑같은 용도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로 전면에 있는 땅 있죠.
얘는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평가사는 여기 전체 면적 있죠? 이게 만약에 85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방미터당 단가를 매기지 않고요. 전면에 상가로 쓰고 있는 애가 가령해서 550평방미터잖아요. 그럼 여기에 평당 단가를 따로 줘요. 주택에 대한 평당 단가를 따로 매기고 평가 보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 주는 거예요. 왜 한 필지의 땅인데 가치를 전면과 후면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다? 구분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고 했죠. 이게 한 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땅 있죠. 예, 요 중에 일부분만 따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한번 생각하시면 주택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방 있죠. 거실이 있죠. 그 다음에 주방 있죠. 그 다음에 욕실이 있죠. 마당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걔네가 다 합쳐져서 주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방 하나를 세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제목도 나오고. 그죠?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시장가치, 2번이 현황, 3번이 개별물건 기준원칙, 4번이 감정평가 방식, 5번이 최유효 이용 있죠. 네, 이렇게 지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걸 고르라고 그런 거예요. 답이 5번이라고요. 최유효 이용은 이론에 있는 거지 규칙에 이걸 명시한 거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해둬야 돼요. 중요한 내용은 매년 나온다고요. 작년도 나왔고. 그죠? 근래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보면요. 지난 이게 패턴이에요. 한 4, 5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온다고요. 나오다가 또 패턴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올 때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용어 정도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476쪽에 가면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있죠? 예, 제가 구두로 하는 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건 공익평가고 공적인 평가 있잖아요. 공적인 평가는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교과서 보면 여기 뭐 나라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나라 안 나와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라는 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그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법원에서 경매 물건에 관한 공고하죠. 그러면 그 공유 뭐 타경 뭐 메토 이렇게 쭉 있으면서 거기에 감정가가 명시돼 있어요. 그 감정가가 먼저 명시가 안 되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평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임의적 평가는요.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담보대출 받을 때는 담보가치 추계해야 되죠. 근데 담보 안 받는데 굳이 추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필수적 평가가 공익평가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평가가 사익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정평가라고 해놨죠. 예, 법정평가에 대한 거는요. 법의 규정에 평가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르라는 거죠.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건부지 상태인데 무슨 상태로 보고 나지 상태로 보고 평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를 법정평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이 있죠. 단독하고 공동. 평가사는 이제 복수평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단독은 뭐냐면 평가사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신속하게 평가해야 될 때 있죠.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 산정하거나 담보가치가 추가할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면 공동 합의제 평가라는 건요. 객관성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할 때 있죠. 이런 표준지 공식 같은 거 산정할 때 있죠. 이럴 때는 두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전문성에 따라서는 감정평가사 하는 게 제일 높은 수준이죠. 그게 3차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개도 똑같아요. 중개도 3차 수준의 그 중개 활동은 중개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죠. 독립평가가 있고 부분평가가 있고 병합분할평가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토지평가하는 거예요.
토지 평가. 그러면 거기서 그 독립 평가라는 것도 있죠. 독립. 그게 조건부 평가예요. 지금만 이러고. 건부지 상태인데 뭐로 보고. 나지만을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 보고 평가하는 게 그게 무슨 평가다? 예, 그게 독립 평가예요. 근데 부분 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건부지잖아요. 예, 건부지 상태로 보란 얘기예요. 건부지 상태에서의 이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거를 그거를 부분 평가라고 그래요. 일본식 논리에서는.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들으셔도 돼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온 거는 독립 평가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병합 분할 감정 평가 있죠? 예,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배워 봤죠. 예를 들어서 또 맹지 뭐 이런 것도 아시죠? 이런 거예요.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변에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갑의 소유예요. A지. 요게 한 25평 되고요. 요 뒤에 게 을의 소유예요. B지인데 이거는 175평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도로 있죠. 네, 이게 원래 왕복 2차선에서 이게 한 8차선, 6차선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원 이런 게 조성이 쫙 된 거예요. 유명한 어떤 이제 뭐 생태공원 이런 게 조성이 돼서 여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가 주유소라든가 아니면은 야외 음식점으로 충분히 활용성이 커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틀리잖아요. 25평 갖고는 뭘 할 수가 없고. 근데 175평 갖고도 할 수가 없는 게 도로하고 접한 면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지하고 뭐 B지가 합쳐지게 되면 C지가 나오겠죠. 얘 가치가 이거보다 훨씬 커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졌을 때 가치 또는 분할했을 때 가치 있죠. 예, 그거를 이제 가상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이건 기여도에 따라 이 가치 배분이 틀려져요. CG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A가 있어서 가치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B가 있어서 높아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얘 가치가 높아진 거는 얘만 있어서 된 게 아니라 A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계산을 하더라도 둘 다 만족은 못 한다고요. 어차피.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행하는 게 이제 이게 전부 다 토지 평가라는 방법이에요. 일본에서. 예. 그러면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 대한 내용까지 있고 거기 이제 가치론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서 마무리를 쭉 한번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간단한 계산의 유형은 제가 3방식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한번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레 겁먹고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어느 데 가면은 이거 뭐 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쉽게 맞출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봐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공부도 더딘 것 같고, 막 그래요. 계획 세운 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마음과 달리. 예,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가 보면요.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저희가 1차만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잔소리하는 거는 동차 합격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서 1차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요. 1차는 그냥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동차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빨리 끝내라고 막 이제 다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복습도 하시고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극을 주는 이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누구 위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아직 뭐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